이번 벌초지에 도착했어요. 진입로에 썩은 가지들이 너무나 많이 널브러져 있어서 이런 부분을 치우고 있습니다. 묘지는 풀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요.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탓으로 조금은 산만하고 어수선합니다. 이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많이 우거지고 바닥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밟아보면 많이 엠보싱이 있고요. 묘지 북쪽이 좋은 서편 용미로 가는 부분도 밀림입니다. 큰 작목들이나 아카시아는 아니지만 쌀이나무가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고요. 이것도 만만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바닥이 푹신푹신하게 밟힙니다. 그런 걸로 봐서 각종 병해충들이 있을 걸로 알고요. 묘지 내부보다 외부가 조금 산만합니다. 그러면 외곽을 돌면서 깨끗하게 정화형 벌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얼마나 여기 밀림이고 묵혔는지 밀매에서 벌초하려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요. 한 바퀴 돌아가고 여기 다시 와야 돼.
이번 산소는 풀을 깎는다기보다 흙을 깎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흙과 풀을 같이 깎아줘야 됩니다. 예측이 날이 험하게 되더라도 요철 현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풀과 흙을 같이 깎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본도 그렇게 깎았고요. 본본도 상당히 요철이 심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끼까지 있어서 이끼는 60%를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요철을 깎아내면서 이끼도 같이 깎아내는 그런 형태의 벌초를 진행했습니다. 활개도 마찬가지고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흙과 풀을 같이 베어내는 그런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벌초는 흙과 풀을 같이 베어내는 벌초를 했습니다. 여기 본분에 보시면 이끼가 있습니다. 이끼를 제가 60% 걷어낸 겁니다. 이끼가 모든 것을 독점하기 때문에 일조량을 포함해서요. 잔디는 한 톨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벌초할 때 60%를 반드시 걷어줘야지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걷어줘야지 됩니다. 이렇게 이끼가 있는 곳은 걷어줘야지 됩니다. 바닥에 보면은 낙엽을 포함해서 각종 벌레들 여러 가지 묘지에 도움이 안 되는 병해충을 포함한 이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청소하고 있습니다.